식을 줄 모르는 더위에 오늘은 폭염이 절정에 달한 하루였습니다.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도 27일 만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요. 많은 지역이 이틀 이상 35도를 웃돌면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특히 대구와 의성은 38.3도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. 내일도 의성 36도, 서울과 대구 34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.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. 밤잠 설치는 날이 계속되면서 낮 동안에도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. 건강관리 어느 때보다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주말 동안 낮 기온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, 토요일 오후에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,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지금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.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밤사이 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. 아침에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 25도로 시작을 해서 낮 기온 서울 34도, 강릉 32도, 청주와 대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남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요. 낮 기온 전주 35도, 광주, 대구 34도, 부산 31도가 예상됩니다.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, 전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.